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날이에요. 제가 거의 4년 반 동안 같이 일한 사장님이 식기샵을 아마데이를 오픈하신다고 해요.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작은 카페랑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셔서 12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오픈한 직후에는 약간 괜찮은 바리스타가 필요하다 라고 하셔서 거기서 12월 동안 바리스타로 일하기 위해 오늘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매장은 내일 오픈을 하고요. 오늘은 오픈 준비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잠깐, 여기 길거리에 고양이가 되게 많은데 여기도 있고, 얘는 진짜 이 길에서 가장 애교 많은 고양이. 방금 저쪽으로 한 마리 지나갔고 얘는 막 따라와요. 안녕. 원래 보통은 쓰다듬어 주는데, 네, 오늘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11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솔직히 뭐 제가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매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파는 매장에서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바리스타로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그냥 커피 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새로운 머신도 쓰고 또 새로운 매장이라 좀 기대는 되네요. 날씨도 좋고. 이따가 거기 매장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하이. 안녕! 하이 말고 안녕! 여기가 오픈하는 건데, 뒤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자, 지금 여기가 한창 오픈 중인 매장 모습이고요. 여기가 제가 일하게 될 바, 커피 하는 곳이고, 이렇게 유럽 터키에서 수입을 해온 이 홈웨어들이 있어요. 이런 식기들 있고, 진짜 되게 예쁘고 유니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기는 이제 물건들 저장하는 스토리지 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 텐데. 하이. Yeah, we open tomorrow. Come get champagne tomorrow. Say yeah. 여기가 새로운 커피 머신 이렇게 있고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약간 수동 자동 섞인 반자동 머신이에요. 그리고 매적 그라인더가 여기 있고요. 여태까지 써온 매적보다는 더 신식, 그리고 와이파이도 되는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그리고 꽤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EK도 있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바가 작은 거 빼고는. 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새로운 샵. 짜잔. 커피를 이제 하나 만들어 먹을게요.
점심시간이 주어졌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하는 중. 나 뭐 먹지? 보이지도 않네. 에이시안 음식 먹고 싶은데 걸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매장 옆에 있는 말레이시안 음식점에 왔어요. 들리나? 네, 그 말레이시안 음식점에 완탄 수프를 시켰습니다. 30분 브레이크인데 제대로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이시안 음식점이 옆에 있어서 좋아요. 완탄 수프 나왔어요. 지금 할 일은 이것들을 저기 창고에 선반에 올려놔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wildflowers and natives, 이거는 cutflowers, 또 edible flowers, 먹을 수 있는 꽃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뭐 summer, spring, autumn and herbs,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꽃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선반으로 옮겨볼게요. 이런 씻기들이 있어요. 얘는 왜 이러냐? 핑크. 이렇게 되게 특이하고 예쁘죠? 여기는 이런 뭐 바디로션, 샴푸, 이런 욕실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 담요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고, 이거는 100% 우울이래요. 하나 갖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씨앗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린 꽃들. 너무 예뻐. 내일 오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일하게 될 에리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쓰던 물건들을 쓰긴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저는 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물건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카페가 바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10시에서 4시까지 일을 할 거니까 그게 그닥 바쁜 시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들 출근한 후니까. 약간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마데일 역이고요. 여기 역은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이제 다 져가지면 여기 자카란다 나무도 있고 저 보라색 나무. 진짜 한적하고 예쁜 역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준비를 마쳤고 내일부터 일하게 될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이고 매니저도 착하고 오늘 매니저 애기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너무 착해. 그래서 내일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카란다 꽃.